마스크를 쓰는 순간 미녀가 된다. 자, 오늘 바로 5월 1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영업재개를 시작하는 텍사스주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제가 샅샅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레는 마음도 들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자, 마스크 미녀 출발! 치폴레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멕시칸 레스토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 오늘 처음으로 오픈한 날인데 자, 그렇다면 맥도날드 경우에는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꺼져 있는데요? Excuse me, can I eat inside? No? No?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맥도날드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안에서 먹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도 드라이브 스루는 오픈돼 있는데, 이 스토어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써 있네요. 다 이렇게 의자 올려놓고, 예. 바깥에도 예, 이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백화점 과연 그럼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오픈을 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차가 거의 없는데? 어머, 여기 연거 맞나? 차가 거의 없는데요? 여기 원래 주차장에 뭐 차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열어서 있나? 아, 5월 5일날 연다고. 만센노블이라는 가장 큰 서점인데, 예. 만센노블스도 지금, 예, 열지 않았어요. 네,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와, 이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버트 주지사가 5월 1일부터 백화점 비롯해서 레스토랑 모두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상점들에서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오픈하기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 안한 곳이 많았다는 걸좀 놀랐습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만난 많은 텍사스 달라스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네,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마스크 미녀 MC 선아였습니다. 빠이. 자꾸 내려오는데 이게.